공주시가 대학교 입학일에 맞춰 찾아가는 이동 전입 민원실을 운영했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임신 출산 육아 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금강 친수공원 일원에 공중 화장실을 확충했습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원에서 찾아가는 국악교실을 실시했습니다. 흥미진진 공주시정 뉴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공주뉴스입니다. 공주시는 지난 2일 공주대학교와 공주교육대학교의 입학식 일정에 맞춰 찾아가는 이동 전입 민원실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는 대학생의 전입신고를 현장에서 접수하고 대학생 전입지원금을 안내하는 등 현장성 있는 민원 업무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관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의 2%를 1년에 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대학생 전입지원금 제도를 홍보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이동 민원실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속에서 진행됐으며 공주시는 앞으로 대학생들이 모이는 행사에 맞춰 지속적으로 이동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2일 시작한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 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40차례에 걸쳐 운영되는 임신, 출산, 육아 교실은 지난 2일 공주시 보건소 허브 건강증진실에서 첫 강의가 시행됐습니다. 이번 교실에서는 현명한 엄마가 되기 위한 태교, 산후체조 등 임신에서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임신부나 가족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보건소 건강과 출산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주시가 금강 친수공원에 공중 화장실을 확충했습니다. 많은 이용객에 비해 편의 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일으켜온 쌍신공원과 탄천 견동공원 일원에 각각 공중 화장실 한 개소가 추가 설치됐습니다. 그동안 쌍신공원과 탄천 견동공원에는 이용객 증가로 인한 편의 시설 부족으로 탐방객들의 불편을 초래해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증대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주시는 이번 편의시설 확충으로 공원의 활용성 증대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친수공원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불편함 없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원에서 찾아가는 국악교실을 열었습니다. 충남 연정국악원은 3일 오전 11시부터 공주시 사회복지기관인 명주원에서 관람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국악교실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연은 국악을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가야금 상중주를 비롯해 판소리 민요 등 우리의 소리로 자긍심을 부여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충남 연정국악원에서는 매년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국악공연, 국악체험 등 국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의 시간을 갖고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는 시정 알림 게시판이 끝으로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